그 작가님이 인터뷰하실 때 다시 태어나면 성공한 드라마 작가 남편으로 살고 싶다고요. 아,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아니, 아니 그냥 작가님한테 그냥 얘기한 건데 성공한 드라마 작가여야 돼요. 왜 성공을 해야 돼요? 예? 왜 좋아요?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는 돈 쓰러 다닐 시간도 없고 누군가 돈을 써줘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성공한 드라마 작가가 되느니 성공한 드라마 작가 남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 혹시 그냥 저 영어 강사하실 때나 네. 학원 운영하실 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떠? 그때보다 훨씬 수입이 많죠. 이야. 저는 사실 그때 이미 작가를 시작할 때 저한테는 돈은 1번은 아닌 것 같고 네. 저는 안전 기반 위에 1등을 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꼴찌를 원해요.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고 또 도전하다 실패하면 또 품이 있는 그냥 마인 같은 걸 또 쓰면 돼요. 아, 멋있으시다. 네. 아, 돌아갈 곳이 있어요, 저는. 그래가지고 아, 우리 작가님 뭐 멋있으신데요. 예. 이런 자신감 진짜 예. 지금 네이버 웹툰 나오고 웹툰 얘기도 하고 있고요. 초능력이 생긴 아이들의 얘기예요. 그 우주 에너지를 맞아서. 오, 재밌겠다. 그래갖고 근데 아, 톰! 저는 뭐 작가님 오늘 처음 뵀지만 굉장히 저 작가님의 이런 생각 참 예, 멋있습니다. 제가 자신감이 많고 기상이 드높고 이런 것 때문에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아요. 또 말도 사투리를 쓰고 이래서. 근데 며칠 전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. 제 친한 동생들이랑 치러 갔는데 골프를 어디서 배웠어? 자세가 기분이 좀 안 돼 있다. 대구 골프야? 이러는 거예요. 왜?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이거는 좀 기분 나쁜데요? 그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사투리. 뭐라고 그러셨어요? 니 말이면 단조하나. 니는 강남 골프가 막 이래 되는 거예요. 못생긴 게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 혼자. 니는 강남 골프가.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뭐 그거는 좀 에티켓이 없는 거죠. 그건 아니지. 그러니까 그렇게 화나면 대구 말이 나와요.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얘기하실 때 너무 좋았는데.